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국민 걸그룹이죠. IOI. 네.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간에 최근에는 또 깜짝 MC로 또 전소미 씨와 함께 네, 등장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또 너무 또 즐거워하고 또 반가워하는 모습 봤는데요. 네. 또 출연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저한테는 프로듀스 101이 터닝포인트,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는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으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누군가의 글을 보고 또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오고 가면서 혼란도 겪고 뭐 많은 추억, 좋은 추억들도 쌓아갈 텐데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그걸 제가 늘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거기에 너무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실 그 포맷 안에서 이렇게 제가 움직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되지는 못해요. 최대한 그 안에서 제가 되려고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뭔가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그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먹었던 기둥을 잃지 않고 상처 많이 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연습생 하은이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은 씨와 영상도 네,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같이 진짜 힘든 세월 보냈던 박혜윤 양 연습생 너무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 가서 뵈니까 또 너무 밝고 에너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장에서 받았던 좋은 에너지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화이팅!